오늘은 나는솔로 16기 영숙과 상철의 사생활 저격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좆도 재미없는 나는솔로 17기가 방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끊이지 않는 나는솔로 16기의 전쟁 같은 상황들이 실로 놀라운데요. 나는솔로 16기 영숙이 16기 상철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저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20일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철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숙은 늙은 저질 미국인 놈아, 순진한 척 그만하고 카톡 짜짓게 해서 날 모함하지 마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너무 더럽고 소름이 끼쳐요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상철이 영숙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대화를 던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철은 난 이혼 후 밤일을 하니까 살이 찐다. 여기 미국은 FWB 문화가 심해서 이성 친구끼리 막 한 번씩 하고 그런다니까. 중남미계 여자들은 동양계가 갖지 못한 볼륨이 있는데 나도 그래서 한 번씩 사귀어 보고 했지. 그런데 역시 동양계가 전체적으로 제일 나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영숙이 아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나왔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상철은 샤워할 때 벗고 했어? 라고 묻는가 하면 잘 때랑 샤워할 때 너랑 키스 딱 하고 합공하는 상상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숙이 계속해서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하지만 상철은 영숙이를 정복해보고 싶다. 빨리 뽀뽀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영숙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영숙은 상철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까지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른 여성과 상철이 대화를 나눈 메시지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숙의 사생활 저격에 상철 역시 반박에 나섰는데요. 평범한 한 싱글 남성이 방송을 통해 갑자기 받은 인기에 DM을 수백 통을 받고 반려자를 찾느라 한국 나가서 여자 딸 7명 만났고 3명 사귀고 헤어졌다. 그런데 영숙, 영철, 영수, 혜린이 본인들의 망가진 이미지를 나를 공격하여 회복해보려고 제 사생활을 금캐듯이 뒤지고 있어요. 이제 하다못해 제가 사귈 때 어떤 여성과 플러팅한 것까지 뒤져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속이타는 의외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PD인데요. 남PD는 상처가 하나 있죠. 남PD 인생 최대의 역작 SBS 짝 프로그램이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폐지가 된 것인데요. 어그로를 끌어야 하면서도 어그로가 어그로에서 끝나길 바라는 남PD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상황은 이미 어그로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